안녕하세요. 미국 이모 비바입니다. 3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인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메를 들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느덧 3월도 반이나 지났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3월 날씨 이야기를 하기에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 3월에도 혹시 여행이나 출장을 위해 제 영상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캘리포니아 3월 날씨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3월의 특이점은 바로 서머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타임이 날씨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한국에 있는 절기처럼 조금은 계절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입춘이나 경칩이 지나면 어느새 봄이 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도 이 서머타임을 기준으로 기온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월 초중순까지는 지난달하고 기온이 비슷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서 겨울 외투를 입을 정도였고 한낮에는 뭐 반팔도 괜찮지만 흐린 날이나 아니면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주로 긴 팔을 입거나 얇은 외투를 걸치곤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뼈가 시릴 정도로 으슬으슬한 날이 많아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 날씨 결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서머타임이 시작되고 나서는 한낮의 기온이 상당히 올라갔고 아침 저녁에도 겨울 외투는 필요 없을 정도로 일교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찬 기운이 아니라 후덥지근한 따뜻한 봄바람이 느껴지고 한낮에 야외 주차장에 한두 시간만 차를 주차해 놓아도 차 안의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중에는 또 비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비가 오고 흐린 날에는 쌀쌀할 수 있으니까 여행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반드시 일기예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3월 딱 요맘때쯤에 방문했던 관광지 중에 그리피스 천문대와 헌팅턴 비치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밤에 방문했는데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바닷바람을 쐬거나 지대가 높은 곳을 방문하실 때는 옷을 든든하게 입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3월 날씨 전해드렸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미국 여행과 캘리포니아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의 재생 목록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